샤론 코치의 미치지 않고서야 에피소드 3입니다. 오늘은 우리 명인 수학의 윤성욱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인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윤성욱 선생입니다. 네, 우리 명인 수학 1타 강사 윤성욱 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우리 수학을 못하는 네. 뭐 수포자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여하튼 수학을 학원에 오긴 와. 네. 공부를 하긴 해. 그렇지만 수학 열등생이죠. 예, 수학을 예.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연산을 못합니다. 아, 연산. 네네. 연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인데 그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 보통 저희가 연산을 막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산을 그 당시에 열심히 안 한 학생들은 일단 계산이 좀 안 되다 보니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럼 사칙 연산을 네네. 초등도 못하고 중등도 못하더라. 네, 맞아요. 고등도 못하더라. 맞아요. 고등은 이제 못한다기보다는 네. 실수가 일어난 거죠, 자꾸. 먼저 풀 때마다. 그렇지. 정교하지 네, 않다. 정교하지 않아서 맨날 그 틀리고 자기가 그 왜 연산이 틀렸는지에 대해 네. 고민을 해요, 항상. 질문을 하는데 그건 너가 초중 때 열심히 연산 연습을 안 해서 그래서야. 라고 말은 해주고 싶은데 차마 그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 마음의 상처로 너무 아 마상 하거든요. 마상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한 번쯤 저도 한번 해봤지만 네. 뭐 코치님 자녀분들도 한 번은 해봤을 거예요. 네. 뭐 구문수학 네. 뭐 재능수학 네. 학습지 뭐 학습지 같은 거 네. 그때 막 하기 싫은데도 막 억지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도 이게 연산의 연습이 그때 이제 하는 거라서 네. 그때 억지로라도 해서 연산 연습이 좀 제대로 된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 사실 그런 실수가 없어요. 연산에 대한 실수가. 그러니까 사칙 연산은 네. 몸에 배워야 한다. 맞아요. 몸에 배워야 한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수학을 못한 아이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과제를 너무 안 해옵니다. 아, 숙제. 숙제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특징이 뭐냐면 이 핑계가 있어요. 어려워서 못했어요. 어려워요. 네, 또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못했어요. 없어요. 네, 다른 과목 하느라 못했네요. 바빠요. 네. 근데 수학은 이제 매일이라고 제가 항상 데일리? 네. 강조를 하는데 감각적 학문이다 보니 한 며칠 공부만 안 해도 약간 감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과제라도 좀 해야 그 감각이 유지되면서 본인의 실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데 과제조차 안 하는 학생은 당연히 수업한 그 이후에 이제 감각이 뚝 떨어지겠죠. 그럼 수학 강의를 주 3회 네. 가면 주 3회 네네. 때 내주는 숙제를 쪼개서 네네네. 주 7일로 할까요? 맞아요. 그게 좋죠. 그래 주 7일로 이제 해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해서 감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꼭 어떻게 하냐면 수학을 과제를 해도 전날에요, 전날. 아, 몰아서. 몰아서. 의미 없이. 네. 그리고 이제 몰아서 하다 보니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설을 바로바로 보고, 바로바로 그냥, 자기는 이해한 줄 알고, 해설 보고 이제 이해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답만 체크하고. 숙제를 해치우다. 네. 미션 그렇죠. 클리어의 개념은 수학을 절대 잘할 수 없다. 네, 맞죠. 자, 세 번째, 공부를 못한 아이들, 수학을 못한 아이들 특징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성실하지 못한 것과 네. 네, 플러스로 아이들이 그 선지식이 너무 없어요. 아는 게 없다. 네,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원은 다녔지만 수학을 네. 아는 게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식이 쌓이려면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행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그만큼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런 복습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과거의 지식이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 안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멍 때리거나 좀 수업 시간을 이제 놓치게 되거나 네. 이렇게 되고 당연히 모르니까 과제도 안 될 것이고 그럼 과제도 또 안 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수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샤론 코치의 미치지 않고서 에피소드 3 수학을 네. 못한 아이들의 특징 세 가지인데 솔루션을 드려야죠. 네, 그렇죠. 자, 연산은 강제적으로라도 네, 기계적으로라도 맞아요. 일단은 몸에 붙이자.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숙제. 네. 예, 이거는 감각이다. 매일매일 밥 먹듯이 그렇죠. 하자. 네. 예, 그다음에 수학 공부 이건 쌓이는 거다. 네. 그래서 누적시키자.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샤론 코치 이미혜였고요. 네, 수학을 가르치는 윤성호 선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